안녕하세요. 수톡 영어 독해 연습 내용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변형 강의가 아니라 변형 강의라고 해도 뭐 상관없겠지만 이게 난이도 분석으로 보면 되는데 우선 이제 먼저 밑에 현장 강의를 하는 곳이 어딘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놓을 테니까 그걸 나중에 보세요. 아직은 확정적인 데가 별로 없어요. 자, 일단 이 영독 자체가, 이거부터 얘기를 하죠. KETX, 이건 이제 강의 이름이자 책 이름입니다. 원래는 KETX, 근데 좀 빨리 읽으면 KETX,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길준이 만든 EBS 베이스드인데, 베이스드는 생략을 했고요. EBS 기반 변형 추출, 여기서 이제 좀 뽑아낸 것이라고 그냥 보세요. 이게 원래 이제 일본에서는 엑기스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일본 새끼들이 발음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엑기스 해가지고 익스트랙트가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원래는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앱스트랙트라고 해가지고 추상적인이 아니라 요약집이라는 표현을 이제 썼었는데 이름을 좀 기억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KTX라고 지금 한 거고요. 전체 내용은 그러니까는 이책 내용이 쉽다. 그러니까는 교재 이제 지문 자체 내용이 있는데 지문 자체 내용이 쉽고 어렵게를 떠나서 또 이제 변형 가치라는 것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지문 내용이 그다지 중이고 변형 가치도 사실은 중이다. 그러니까 중하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재 내용이 이제 좀 더 어려우면서 그러니까 제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은 책이 어렵다 그런다면은 아, 싫다, 이런 생각, 거부감을 가질지 몰라요. 근데 어차피 공부를 하는 거라면은 내용이 어려우면서 내공도 쌓을 수 있는 것일 때가 오히려 학습 효과가 커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EBS 내용이 어려웠을 때는 EBS만 정확하게 하고 어휘만 좀 확실하게 갖추면은 다른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도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EBS 책이 쉬워버렸을 때는 비연계에서 어려운 것이 나오니 대책이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EBS를 하고 안도감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EBS 책이 쉬웠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어차피 힘들어서 공부는 똑같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변형 가치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변형 가치도 다변형 가치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리고 다변형 가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문 하나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변형이 가능한 것을 얘기해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가능할수록 지문이 고급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논리적인 것들이 더 많고요. 표현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드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 하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교재 내용 자체에서는 왜 제가 이제 쉽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용이 철학적인 내지는 논리학적인 여기서 논리학이라는 걸 제가 씁니다. 논리학적이다 하는 거 논리적인 글 중에서도 논리학적인 어떤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드물어요. 이런 것들이 전체 뭐 3% 정도나 될래나. 그러니까 내용이 뭐 철학과 관련한 내용 그랬는데 철학자 얘기를 해놨을 땐 그건 일화가 되는 거예요. 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적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문장이 별로 안 나온다 하는 거고 대부분이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실험이나 어떤 현상이나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단순한 그러니까 뭐 어떤 관찰 내용이라든가 그럼 이런 거에서는 논리적인 어떤 내용을 전개하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형 가치도 낮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피부에 와닿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래요. 이 전체에서, 그러니까는 독해 연습 전체에서 다변형이 가능한 거. 다변형 가능한 지문이 한 25개? 25개 정도 돼요. 25개 정도. 이건 이제 별도로 해놓고요. 별도로 해놓고, 이 빈칸이나
빈칸 어휘 이제 그 순서 관련해서 문사 이제 뭐 그 연결어 이렇게 보장하는 거예요. 이걸 순서를 그 바꿔서 써볼게요. 순서하고 이제 연결어하고 문삽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놓고 보장하는 거예요. 답변이 가능한 게 한 25개 정도밖에 안 돼. 그게 참 웃기죠. 앞에서 이게 좀 더 그냥 영어보다는 수통 영어보다는 더 어려운 유형, 틀리기 쉬운 유형이라고 이제 책은 그러는데 답변형 가치가 좀 낮다 하는 거고요. 빈칸은 빈칸으로 가능한 것이 한 60개 정도 됩니다. 6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휘로 가능한 게 한 30개 정도 돼요. 30개 정도. 그리고 순서나 이제 문삽으로 가능한 게 또 한 30개, 한 3개 정도로 저는 적어놨어요. 한 30개라 치자 하는 거예요. 30개 정도 이제 됩니다. 그리고 문법으로 가능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뭐 3개라고 써놨는데 그냥 5개라고 해놓자 하는 거예요. 이제 우선 이랬을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여러분이 볼 때는 이거는 별도로 해놓고 이거 보면은 여러분이 볼 때는 60개, 30개 그러니까 60개, 30개면 90개고 그러면 이제 120개고 130개고 이렇게 여러분은 볼지 모르는데 전혀 그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빈칸하고 어휘라는 것은 묶여 들어가고 이건 통으로 가요. 그러니까 빈칸 어휘 중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실제 이거를 두 개를 합한다 해서 90이 되는 게 아니라 몇이 되냐 하면은 한 45 정도? 뭐 이 정도는 이게 40이 되거나 40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40 내지 45. 왜냐하면은 어휘를 확실히 했을 때 빈칸이 소화가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빈칸하고 그러니까 제 강의 포인트는 기본적으로는 이리 갑니다. 근데 빈칸하고 어휘를 하게 됐을 때 효과가 뭐냐면은 주제, 제목, 요지가 다 끝나요. 그리고 무관한 문장이, 그죠? 문장이 끝나고 이게 요약문까지 다 끝나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 어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게 다 끝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놈을 위해서는 구문을 하잖아요, 이게. 이거는 구문과 관계가 있죠, 문법은. 구문과 관계가 있는데 이놈은 구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문 분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구문 분석을 한다고 해서 문법 문제 하나를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구문 분석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저는 의미 분석이라고 해요. 수능에서는 철저하게 의미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분석이라는 것은 흐름상이라는 얘기예요. 흐름 자체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순서 관련하는 것도 사실상 어떤 흐름과 관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나 이 어휘를 했을 때 빈칸은 당연스럽게 같이 가지고요. 그리고 이 예는 제가 그 별도로 하나 찍어서 바로 이 페이지 밑에다가 그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왜 어휘와 빈칸이 같이 가는 100% 같이 가지는 않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이 두 개는 70%는 겹쳐서 가요. 70%는 이놈이 맞물려서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것들이 따로 있어요. 논리학적인 글일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표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렇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게 90개냐 그러면 한 45개 되면 되고요. 이놈 같은 경우는 순서 연결은 문삽을 다 해가지고 지금 짬뽕을 해서 이제 제가 한 30개라고 해놨는데 이 경우도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연결이 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문삽 이놈은 지 혼자 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하고 연결어는 거의 같은 구조로 이해를 하면 되고 문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짐은 저런 짐은 아무 데서나 이거 꼽아 넣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놈이 좀 더 많아지죠. 그러면 순서하고 연결어만 놓고 본다 치면 여기가 30문항이었을 때 순서하고 연결어만 놓고 본다 치면 30개가 아니라 한 20개 정도로 순서문 연결어만 본다면 이 정도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그 쉬운 형태의 문법이 아니라 제 기준에서 이런 것을 내면은 여러분이 좀 틀릴 수 있다 하는 것들에 해당하는 질문을 제가 이제
다섯 개 정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영독이 아니라 영업 부분에서 1강의 1번을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 목적인데 그걸 문법으로 그 변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웬만한 경우 2등급 이하에서는 이게 뭐지 이럴 가능성이 꽤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릴 오답 가능성이 저는 70% 이상으로 봅니다. 그 1강의 1번을 문법으로 제가 변형시켜 놓은 것을 여러분이 봤을 때 그럼 거기는 그 답을 맞추는 것만의 문제가 아닌 실제 제가 여러분이 다른 지문에서 그 특정 부분이 나와도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내지는 시야를 좀 넓혀주자 하는 차원에서 함정 문법이라든가 취향 문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일부러 표시를 해요. 그 부분에 이제 여러분이 한번 봐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다 하는 거예요. 이 정도고 여기서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뒤에 나오는 거 이건 그냥 저기 해놓고 뒤에 나오는 거 이거 하나로 여러분한테 보여줄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ABC 어휘 변형으로 나온 겁니다. 그냥 이 부분은 지우고 좀 모양이라도 보라고 원래 어휘 문제로 이게 나온 거예요. 10강의 11번인데 이 문제를 제가 어휘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휘로 나왔건 안 나왔건 간에 어떻게 하면은 이 뒤에 이 상태로 제가 놓고 여러분한테 해설 강의를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내용이 무지 어려운 내용이냐? 그렇진 않아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별로. 근데 변형 포인트는 그나마 좀 더 여러 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변형 포인트 얘기하다 제가 지금 앞에 좀 놓쳐버린 게 있는데, 다변형 가치라고 제가 언급을 해놓은 거 마저도 사실상 무지 고난도 다변형이 아니고요. 옛날에 다변형이 가능했던 지문들 같은 경우는 뭐 다섯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뭐 이렇게까지 고급스럽게 그것도 가능했는데, 변형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책에서 같은 경우는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되는 것은 책 한 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열 개도 안 돼요.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가능한 것은. 그러니까 워낙에 변형을 하기에는 별로 안 좋다. 물론 2학년 내용이다 그런다면 좀 그 더 가능하겠지만 3학년 수준에서 이것까지 이런 지문에서 이런 변형까지 해야 돼 싶은 것들을 빼버리고 나면 진짜 드물다 하는 거예요. EBS를 학습하는 데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비연계를 충분하게 대비하지 않으면은 박살날 수 있다. 그리고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뭐 E학원하고 M학원의 대표 강사가 예전에 보면은 EBS 빨리 하면은 망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말 들었다간 진짜 망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6월 달에 참고로 이 얘기를 해줄게요. 뭐 5월까지는 뭐 그 컬이 따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랬다가 여러분이 6월에 EBS 진도로 끝내지 못하는 순간 그 이후 계속 밀림 현상으로 갑니다. 영어 하나만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는 결과적으로는 망해요. 80% 이상이 정확하게 망합니다. 아주 뛰어난 실력이 갖춰져 있어서 원래 그런 이제 능력이 있었던 학생이 아니고는 자 뒤에 가서 이제 뭐 강의나 하나 이제 해서 제가 밑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현장 강의 오십시오.